언제나 함께하는 Always CTR. 안녕하세요, 양우람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저는 이 카프티를 데리고서 레이싱 트랙에서 이 CTR 부품의 성능 테스트를 마쳤죠. 이번 에피소드부터는 드디어 본격적인 로드트립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그 로드트립이 벌써 시작이 됐어요.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차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그 위치까지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요. 아마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로드트립에 함께 해주실 게스트 두 분이 또 계시거든요. 저기 계시네요. 네, 타주시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우람입니다. 네, 안전벨트 매주시고요. 자, 두 분 이렇게 등장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CTR의 박경호라고 합니다. 네, 뒤에 계신 분은요? 저는 CTR의 김현석입니다. CTR의 경호님, 그리고 현석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로드트립? 네, 준비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해볼게요. 출발! 네. 사실 두 분 오시기 전에 제가 조금 사전 조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MC로서 조금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하는 게 두 분의 CTR에서의 이 경험, 연수 차이가 꽤나 많이 나시더라고요. 아, 네. 저는 CTR에서 11년 차. 와, 11년 차요? 네. 그럼 현석님은 얼마 안 되셨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CTR에서 3년 차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와, 11년 차와 3년 차의 이 여행 괜찮은 거죠? 제가 이제 두 분을 모시고 여행을 떠나면서 정말 이분은 별명이 특이하다 하시는 분이 오늘 와 계신 이 두 분 중에 한 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별명이 영산 보안관이다, 나는 보안관이다 하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보안관님이십니까? 네, 바로 저입니다. 아, 어쩌다가 보안관이라는 칭호까지 받게 되셨어요? 아, 이게 예. 저희가 그 하루에 이제 공정 순회를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아, 그러니까 공장을 좀 순회를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순회를 하고 올 때마다 이제 양손 가득히 이제 부품들을 좀 가져오니까. 네. 이제 타팀 이제 팀장님이 아, 영산 보안관이 있어서 든든하다라고 아, 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럼 CTR에서 어떤 부서에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품질 관리 팀에서 현재 이제 일을 하고 있고. 네. 네, 이제 아이템은 이제 OTR이라고 이제 아우터 타이로드에 대한 부품을 담당을 하고 있고, 좀 검증 부분 그리고 측정 그리고 예방 활동이나 품질 보증 활동. 네. 그리고 뭐 공정 모니터링 외에 이제 품질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예, 같이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계를 할 때부터도 이거를 품질을 좋게 최대한 잘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도 같이 기획도 하시고. 맞습니다. 와, 좋습니다. 그러면 이 타이밍에 전 뒤에 계시는 현석님에 대해서도 흐뭇하게 알 수 없는 미소를 지금 띄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현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좀 걱정을 했던 인물이긴 해요. 왜냐면 CTR에서의 추억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는 그 인터뷰 질문지에 답을 딱 두 글자로 끝내버렸었어요. 어떻게 답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없음이라고. 아, 없음이라고 적으셨습니다. 사실 어지간하면 회사에서 이제 인터뷰 질문지 받으면 뭐라도 지어서 만들어내잖아요. 없음으로 했단 얘기는 엄청난 시큰합니다. 자,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요, 아까 CTR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길래 이런 훈남이 CTR에 있는 것인가 궁금해지거든요. 저는 CTR에서 개발 설계팀에서 스테빌라이저 링크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팀에서 이제 하는 업무를 간략하게 이제 소개해드리면, 네. 신규 설계에서 순정품을 구입해서 분석하고 역설계, 아, 역설계 하는 게 메인 업무입니다. 와, 그러니까 순정품에 충분히 대응되는 게 CTR 제품들의 사실 특징이고 강점이라서, 어떻게 설계를 하고 만들어내야 순정품의 수준에 맞고 또는 그 이상의 제품까지 나올 수 있는지를 그거를 좀 연구를 하시는 분이신 거네요. 그렇죠. 와,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이 두 분의 정말 보안관님과 시크남 두 분을 모시고 제가 이제 로드트립을 하게 됐고요. 저희 위에는 지금 엄청난 구조물이 돌고 있어요. 풍력 발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준비가 돼 있고, 이 풍력 발전기 밑으로 저희는 이 오프로드를 타면서 로드트립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와, 이거 평소에 이런 로드트립 길 다녀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분? 저는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고 처음입니다. 완전 처음이세요? 네네. 저도 뒷자리도 처음이에요. 완전 처음이시고 처음이시라니까 제가 재밌게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오프로드 길을 저희 드라이버들이 좀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 카프치로 제가 트랙을 타봤는데, 와, 이 하체 부품들이 대단합니다. 제가 이 차를 알기 때문에 이 길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와우! 와우! 자, 오늘 어떻게 로드트립 길을 대시죠?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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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지금 보면서 좀 놀래고 되게 또 오고 싶다 이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 네. 한국에 이런 오프로드 길이 있다는 거를 사실 모르세요. 사실 원래 이게 오프로드를 위해서 만든 길이거나 아니면 뭔가 군사용으로 만든 그런 길이 아니라 이 탄광이 많지 않습니까, 이쪽 지역에는. 네. 석탄을 캐던 광산들이 많았는데 그때 석탄을 운반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길이래요. 그런 길인데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오프로드를 타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이 사실 저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이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이거든요. 만항제라는 곳인데, 드론은 보셨죠? 만항제. 네, 드론. 그곳에 오늘 우리가 갈 겁니다. 근데 그곳에 오르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래서 태백, 정선, 영월 방향에서 세 군데에서 이렇게 꼭대기로 올라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길이 가장 멋있고 유명한 길. 그곳으로 제가 모셨습니다. 그러면은 CTR에서 일을 하시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이 뭐가 있을까 궁금해지거든요. 네, 저는 좀 뭐 상당히 좀 많은 에피소드들 중에 좀 하나 좀 기억이 남는 게, 저희가 사실 과거에는 뭐 개발부터 양산이 좀 진행될 때 뭐 문제점이라든지 뭐 이슈 사항들 이런 것들이 프로세스대로는 이제 좀 업무가 진행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구두상이라든지 뭐 이메일 이런 것들로 이제 좀 계속 업무를 하다 보니까 상호간에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하고 이거를 만들어내는데, 네, 그죠? 그렇게 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소통할 기회가 조금 많이 좀 적었던 걸로 조금 보여서, 이게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체돼 있는 그런 구간들 좀 많았던 거죠. 그렇죠. 이메일로는 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이거는 뭔가 회의를 계속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 생각해서 품목별 협의체를 한번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 그룹인 거네요. 어떤 품목별로.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도 속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속해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제안을 했고 너무 좀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품목별로 이제 아이템 협의체가 이제 지금까지도 잘 운영해가지고 오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와, 근데 경호님 같은 경우에는 이 여유감에서 느껴지는 부품이라든지 자동차에 대한 이 해박한 지식이 좀 제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따로 좀 공부를 하시나요? 근데 이게 제가 뭐 따로 공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제가 부서가 이제 품질 관리 부서다 보니 어떤 뭐 이슈라든지 조금 문제점이 있을 때 항상 품질 관리는 이제 그 이슈의 중심에 어떻게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템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좀 공부가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안관이라고 하셨는데, 보안관이면 어떤 마을에 사실 자잘한 것까지 다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뒤에 계시는 현성님 말수가 점점 없어지시는 게, 사실 인터뷰지에 보니까 직접 운전을 안 하면 나는 멀미를 한다 라고, 나는 드라이빙을 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직접 운전 안 하고 계신데 지금 괜찮으신 거예요? 지금 약간 손에 땀도 나고 약간 식은땀 계속 나고 뭔가 밖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원하시면 운전대를 내드릴 수 있으니까 말씀만 하시고요. 그럼 그러기 전에 일단 저희 도착하기 전에 또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와와와 간다 독일로. 롯데월드 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가 롯데월드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프로드 체험을 제대로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오프로드 주행을 할 때 사실 이 CTR 제품들이 전 세계로 팔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날마다 이런 길을 타는 차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차들이 CTR과 관련된 이런 부품들 중에서 어떤 부품을 좀 그런 차들은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한번 어떤 게 있을까요? 오프로드나 울퉁불퉁한 길, 요런 길처럼 그런 길에서는 저는 현가장치 중에서 컨트롤암, 스테빌라이저 링크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죠. 아까도 정말 우리가 주파를 했지만 앞, 뒤, 양옆 바퀴의 이 높이 차이가 맞아요.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저도 오프로드를 이런 바보의 무대를 다음 팀 촬영하는데 문제 없겠죠? 튼튼합니다. 박수. 자, 지금 보니까 이제 오프로드 마지막 구간인 것 같거든요. 자, 아쉬우니까 한 번 더 달려볼까요? 오프로드. 좋습니다. 풀 가자. 우와! 빵! 점프할 것 같아! 좀 하니까 소화가 다 됐네.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길, 만왕제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매점 있는데? 와, 이 높은 곳에도 매점이 있다니. 뭐 마실 거 하나씩 집어보시죠. 아,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드시는 마실 거라도 있으신가요? 강냉이도 있는데, 강냉이. 봉봉으로. 봉봉? 네. 야, 봉봉 이거 요즘에 도시권에서 잘 없는 거 아닌가요, 편의점에서? 이거 나도 마셔야겠다. 추억이 없네. 신스 2981. 다음, 누가 내죠? 오늘은 가위바위보 해야 되나요? 내시나요? 제가 사겠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교훈님 사시면 맛있게 먹을 수 있죠.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가장 높은 곳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 지금 몇 미터일 것 같으세요? 한 1200m? 저는 살짝 봤는데 네. 1300 조금 넘더라고요. 그렇죠. 아. 저희 표지판에 1300 얼마라고 써있는 30이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제가 고도계를 보니까 1370까지 나옵니다. 네. 1370m까지 올라가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없으시죠? 네. 근데 여기를 이 도로가 깔려 있어서 카프트로 우리는 올라온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껴뒀던 뷰가 바로 뒤에 준비가 돼 있거든요. 잠깐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와. 야. 이 정서쪽인데 정말 한국의 산이 멋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처럼 이제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차를 타고 이곳을 오르면서 저런 뷰를 즐길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로드트립으로서는 첫 번째 편에 출연하신 소감 한 말씀씩 해주시죠. 아, 저는 로드트립에 이제 처음 출연해가지고 네. 너무 짜릿하고 좀 스릴 있는 기분을 만끽해가지고 네. 그리고 뭐가 그렇게 짜릿하셨어요? 아, 또 오프로드 탈 때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너무너무 좀 색다른 경험을 해가지고 너무 좀 좋았던 것 같고 네. 상당히 좀 재밌었습니다. 네, 아, 재밌으셔야 되는 게 정말 5시간이 넘는 시간을 오셔가지고 여기서 트립을 하신 거라서 맞습니다. 정말 추억 제대로 쌓으셨기를 바랍니다. 상대. 자, 추억이 없으셨다고 하신 네 추억 뒤에 생기신 건가요 이제? 아, 확실하게 뇌에 박혔 뇌에 박혔 네. 뇌가 몸에 박히셨죠? 네. 뭐가 그렇게 좀 확실하셨어요? 일단 제가 이제 설계했던 게 안전하게 잘 가구나 내가 그거를 이제 내가 괜찮구나 네. 이렇게 해도 내 목숨이 괜찮구나 네. 이거를 우람님께서 네, 표현을 해주셨죠. 아, 좋습니다. 저도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가시고 나면 다음으로 또 두 분이 오시게 되는데 그분들께 다음 게스트분들께 한 말씀씩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다음에 오실 분들도 그 기대감과 짜릿한 기분을 기대하고 오셔라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꼭 타봐라. 네, 꼭 타봐라.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추억이 없다고 했지만 네, 추억이 생긴 만큼 네. 다음 사람들도 이제 좋은 추억을 생길 거니까 좀 그쵸? 많은 기대를 네. 했으면 좋겠다. 네, 다음 분들도 제가 추억 제대로 한번 만들어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끝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Always safe in all ways!